오늘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시골 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부동산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은 해당 주택에서 차량 30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한 임자도 튤립 축제장의 모습입니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튤립들로 네덜란드 못지않은 풍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라남도 무안군은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바다 조망이 어디서든 가능한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주변으로 갯벌습지 보호지역 1호인 무안갯벌과 기가 막힌 풍경을 간직한 여러 섬들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특히 무안갯벌은 황토갯벌로 수산물이 아주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우수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생물들이 사는 조용하고 한적한 어촌생활을 꿈꾸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해당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등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약 120평의 넓은 대지에 20평 내외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부엌과 방 그리고 자그마한 창고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 외부의 공간인 넓은 마당과 진입로 덕분에 차량 진입이 아주 용이하고 외부 화장실 2개, 창고 2개도 공간 활용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그럼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신전리에 위치합니다. 면소재지까지는 약 차량 5분 거리, 해제면 여객선 터미널까지 차량 5분 정도 거리라 주변 섬으로도 가시기 편한 위치입니다. 무안공항까지 약 30분 내외의 거리, 무안군청까지 35분 내외의 거리입니다. 그 외에도 무안IC까지는 약 30분 정도 거리이며, 가까운 어시장인 송도 어판장까지는 차량 25분 내외의 거리입니다. 그 외에도 신안군의 여러 아름다운 섬까지는 1시간 내외이면 오가실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위치 항공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북서쪽으로 나지막한 산이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들판이 펼쳐지는 완경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기준으로 남동쪽으로 국유지 마을길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택을 기준으로 1km 이내의 거리에 해제면 면소재지가 위치해 있어서 생활 인프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이고 있는 곳이 해제면 면소재지의 모습입니다. 도보로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며 여객선 터미널, 마트, 약국, 도서관 등 시골이지만 큰 불편함 없이 생활 인프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좀더 상세한 구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쪽을 향하고 있는 주택 본체와 본체 앞쪽으로 마당, 그리고 본체를 기준으로 동쪽에 창고동이 위치합니다. 또한 남동쪽으로 국유지 마을길을 접하고 있으며 마당 안까지 차량 진입 가능합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부동산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택의 경계는 주변 사유지와 물리는 곳 없으며 앞쪽에 있는 창고는 국유지를 살짝 접하고 있습니다. 이 국유지는 예전 마을길입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자연 취락 지구이며 그외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적재 조사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땅의 면적은 398제곱미터, 약 120평. 주택 본체의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약 12평으로 약 10평의 창고동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본체의 실내 공간 구조는 부엌과 방, 창고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부에 두 개의 창고 칸과 외부 화장실 두 개가 위치합니다. 주택의 구조는 토담구도이며 준공연도는 1950년 4월 2일입니다. 지목은답 형상은 삼각형, 방위는 주택 본체를 기준으로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으며 지형은 평지입니다. 땅의 폭은 동서 약 15m 내외, 남북으로 약 35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으며 남방은 기름보일러, 수도는 상수도가 들어오는 마을입니다. 주차는 경계 내에 한 대 정도 충분히 주차하실 수 있으며 입주 시기는 현재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외 해당 주택 주변 특별한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은 없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현장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걷고 있는 길은 진입로인 고규지 마을길입니다. 해당 주택으로 들어가는 대문이며 이 대문의 폭이 넓기 때문에 안쪽까지 차량 진입 가능합니다.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부는 북동쪽에 위치하며 창고를 통해 아래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주택 본체의 모습입니다. 지붕 개량 공사가 완료되어 있으며 입식 주방과 입식 화장실 등의 중간 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의 남쪽으로 가시면 온실 하우스 부지도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수리 후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본체의 측면에 위치한 창고 공간의 모습이고요. 마당에서 바라본 본체와 창고동의 모습입니다. 창고의 내부 공간도 둘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짐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창고동에는 욕조 및 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외부 화장실 및 세탁실이 위치했습니다. 주택의 북쪽 마당 모습입니다. 뒤쪽으로는 보일러실도 위치했습니다. 현재는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잔수리해야 할 곳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방문하셨을 때 꼼꼼히 둘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택 본체의 실내 공간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루를 통해 주택의 가장 북쪽으로 가시면 상하부장의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이어지는 내부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본체의 방이 나옵니다. 예전 두 칸의 방을 확장하여 크게 한 방으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창고방의 모습입니다.
해당 주택은 이렇게 주방과 근방, 창고방으로 구성되며 화장실은 외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당 주택의 실내외 모든 모습 둘러보았으며 잔수리해야 할 곳은 관심 있으신 분들 현장 방문하셨을 때 직접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에 위치한 해당 주택의 상세 정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택의 매매가는 2,30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주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인생부동산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매물 소식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 부동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생 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 부동산이었습니다.